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루틴이죠. 떡국 타파 새 버전입니다. 동작당 시간이 5초가 더 길어졌고요. 1, 2kg 정도 가벼운 덤벨을 들고 진행합니다. 물론 맨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초반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땀에 흠뻑 젖으실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파워 워킹으로 운동 시작합니다. 무릎 들 때마다 숨 후 내쉬고요. 발끝으로 사뿐하게 움직입니다. 무릎은 최대한 높이 들어주시고요. 코에 힘 주시고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진행해주세요. 복은 살짝 넓게 하시고요. 발로 엉덩이 차주는 버킷 갈게요. 차분하게 움직이시려면 코어를 단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발로 찰 때마다 숨 후 내쉽니다. 손은 앞으로 내밀었다가 팔꿈치를 등 뒤로 당겨줍니다. 이 루틴은 뒤로 갈수록 숨이 살짝 찰 거니까요. 코로 숨 잘 들이마시고요. 초반부터 호흡도 충분히 신경 써주세요. 위로 높이 뻗었다가 허리 펴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상체를 숙여서 손으로 반대 발끝을 터치합니다. 코어를 단단히 한 채로 숙이고 일어나야지 허리에 무리가 안 가요. 뒤로 뻗는 손도 깊숙이 밀어줘서 삼두까지 운동이 되게 해봅니다. 서서히 균형 잡으면서 진행합니다. 복 넓게 하시고요. 무릎을 최대한 높이 올려서 니킥을 해주세요. 발을 내린 후에 팔을 길게 앞으로 보내면서 펀치해줍니다. 무릎을 올릴 때 숨 후 내쉬고요. 펀치할 때도 숨 후 내쉬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있다가 한 손을 몸에서부터 멀게 쭉 밀어줍니다. Running up the mountain and climbing a tree, twisted like a snake and busy like bees. Don't know what the is wrong with me. Don't know what the is wrong with me. Pumping up the volume to 90 degrees. Dancing till it's on till I drop to my knees. Don't know what the is wrong with me. Don't know what the is wrong with me. Boy, how you know you got that something here? I'm just standing doing nothing from across the room. You got me blushing. I got a crush just like a gold rush. Boy, how you know you got that something here? I'm just standing doing nothing from across the room. You got me blushing. I got a crush just like a gold rush. 반대쪽 할게요. 무릎을 올릴 때 아래 디딘 다리로 무게를 옮겨주면서 균형을 탄탄하게 해서 서주시고요. 주먹을 밀 때에는 앞쪽 발로 무게를 옮기면서 쭉 뻗어줍니다. 동작을 하면서 몸이 흔들흔들하지 않고요. 탄탄하게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 몸의 여러 근육이 쓰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코어는 기본이죠. 몸의 중심이 단단해져야 움직임이 가뿐해집니다.
무릎을 대각선으로 높이 올리시고요. 상체를 살짝 숙이며 반대 팔꿈치와 가깝게 합니다. 무릎을 올릴 때마다 숨을 훅 내쉬면서 복근에 힘을 넣어주세요. 복근 크런치하고 발을 바닥으로 내리며 상체를 세울 때에는 등을 뒤로 기대면서 꺾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 올리며 숨 내쉬고 복근 수축하시고요. 배에 힘 다 풀지 마시고 상체를 세우면서 숨을 들이십니다. 복근 골반 너비로 하시고요. 허리 펴시고 엉덩이를 살짝만 뒤로 보내며 상체를 낮춰줍니다. 엉덩이에 힘이 살짝 들어간 채로 균형 잡으시고요. 한 발씩 뒤로 뻗어서 바닥을 터치하고 돌아옵니다. 가슴은 펴고 어깨는 내린 상태로 팔은 접고 있다가 발을 뒤로 보낼 때 숨을 후 내쉬면서 팔도 펴주는데요. 팔뚝 뒤쪽 삼두가 살짝 조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뒤로 밀어주세요. 무릎을 하나씩 올려서 니킥을 좌우로 한 번씩 해주시고 다음은 발을 앞으로 뻗어서 킥을 한 번씩 해줍니다. 무릎 올릴 때마다 그리고 발로 찰 때마다 숨을 훅 내쉬면서 배에 힘을 넣어주세요. 발로 찰 때 상체는 살짝 앞으로 기울여지면서 배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배심이 있어야지 발도 높이 훅 올라갑니다. 복 넓게 해주시고요. 발끝은 살짝 바깥으로 해서 균형 있게 서주세요. 두 손 쭉 위로 둥글게 올리면서 발끝으로 서주시고요. 다시 아래로 손을 둥글게 하면서 상체를 낮춰줍니다. 내려올 때에는 무릎을 앞으로 밀지 마시고요. 허리는 편 채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가슴을 허벅지에 갖다 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주 깊게 내려가면은 엉덩이를 위로 드는 느낌도 들 겁니다. 가슴 펴시고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게 잘 내려주세요. 허리도 잘 폅니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보내며 상체를 낮춰줍니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간 채로 균형 있게 선 상태로 숨을 내쉬면서 발만 옆으로 옮겨서 바닥을 터치하고 돌아오세요. 손은 앞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벌려서 한 번씩 들어줍니다. I am not the victim of this love affair. You can make me go away. I don't really care if it's good and fair. I just wanna love you, babe. You got me round your finger. Got me in a twisted state of life. But I refuse to see it, see it, see it. Yeah, you can turn me upside down. Turn my heart
보폭은 골반 너비나 그보다 조금 좁게 합니다. 두 손을 위로 쭉 뻗었다가 허리 편 채로 엉덩이를 뒤로 쭉 보내면서 상체를 깊이 숙여주는데요. 손은 허벅지 옆으로 보내서 뒤로 밀어줍니다. 팔을 올릴 때 숨 들이쉬고요. 숙이면서 숨을 후 깊게 내쉽니다. You were what I need, don't you understand? We were made to fall in love. Give me what I ask, let me hold your hand. Baby, you just have to know. . 몸을 가운데서 웅크렸다가 숨을 훅 내쉬면서 일어나서 발을 옆으로 멀리 디뎌줍니다. 일어나면서 동시에 팔을 옆으로 둥글게 올려주세요. 숨을 들이쉬며 앉았다가 훅 내쉬면서 옆으로 몸 전체를 옮기듯이 발을 옮겨줍니다. Alive with you. 옆으로 발을 크게 한 걸음 옮기시고 난 뒤에 반대 발을 대각선 뒤로 쭉 보내면서 런지한 듯이 앉아줍니다. 허리는 편 채로 팬티 V자 라인이 충분히 접히게 앉아주시고요. 앞에 디딘 발로 바닥 꾹 밀면서 한 번에 일어나 보세요. 복근에 매번 힘을 넣어준다 생각하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올려줍니다. 무릎 올릴 때마다 숨 훅 내쉬면서 복근이 조여지는 걸 느껴보도록 하세요. 보폭은 골반 너비로 하시고요. 두 손을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서서히 내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보내면서 상체를 깊이 숙여주세요. 손은 등 뒤로 쭉 밀어보내주시는데요. 참두 부분에 강하게 자극이 느껴질 만큼 밀어 올려줍니다. 깊게 숙일 때 숨을 후 내쉽니다. You're digging deep within me. I feel obsessed.
덤벨을 들고 계시다면 잠시 바닥에 내려주세요. 사뿐하게 뛰듯이 발 옮기면서 스케이터 동작 할게요. 상체 숙일 때는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숙여줍니다. 숙일 때 허리는 되도록 편다고 생각해주세요. 이 동작은 자칫하면 균형이 많이 비틀거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깊게 내려가지 마시고요. 한두 번 동작하시고 난 후에 살짝 더 깊게 내려가면서 균형을 잘 잡아봅니다. 이제 좀 숨이 차시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보폭은 골반 너비보다 살짝 넓게 하시고요.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섭니다. 깊게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동시에 무릎을 대각선으로 올려서 반대 팔꿈치와 닿게 해주세요. 무릎을 올릴 때마다 숨을 훅 내쉽니다. 지금쯤 숨이 차서 스쿼트 내려갈 때 대충 쪼그리고 앉고 싶어질 텐데요. 힘내셔서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게 허리 편 채로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이번에도 조금 빠르게 그리고 사뿐하게 진행해 볼 텐데요. 좌우로 펀치를 연속으로 할 거예요. 펀치할 때마다 발을 사뿐하게 옮겨줍니다. 발을 가볍게 움직이려면 배에다가 힘을 주셔야 됩니다. 몸 중앙을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야 손과 발이 가뿐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펀치할 때마다 숨을 훅 내쉽니다. You had the last word when you walked out the door. You drive me crazy, I want you to stay here. 스쿼트를 한번 내려갔다 올라와서 무릎 한쪽씩 올려서 니킥을 해줍니다. 무릎 올리는 동작을 할 때마다 숨을 훅 내쉬면서 복근을 조여주듯이 움직입니다. 스쿼트 내려갈 때에는 힘들다고 그냥 무릎에 무게를 주면서 내려가지 마시고요. 무릎에는 힘이 빠졌다 생각하시고 허벅지에 힘 단단히 주시고요. 허리 펴시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보내면서 투명한 의자에 앉듯이 내려가시고요. 바닥을 발로 꾹 힘있게 밀면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저에게는 이 동작이 최대 고비였어요. 프리즈너 스쿼트 할게요. 제가 그 전날에 하체 운동을 한 상태라서 이거 하다가 얼굴이 일그러질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고 했습니다. 옆으로 한 걸음 사뿐하게 이동한 후에 허리 편 채로 스쿼트 내려갔다가 끝까지는 다 일어나지 마시고요. 다시 옆으로 바로 이동해줍니다. 발끝이 살짝 바깥을 향하게 벌려져 있어야 균형 있게 내려가질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잘 넣어줍니다. Cause I knew from the start this might be overrated. It's so typical, you wanna give it one more try. Even though if your mind is telling you it's all a lie. Say that you.
잘하셨어요. 두 손은 머리 위로 올렸다가 무릎을 대각선으로 높이 올리면서 손은 무릎 바깥쪽으로 깊게 내려줍니다. 무릎 올릴 때 숨 훅 내쉬고요. 일어나면서 허리를 뒤로 펴면서 꺾지 않도록 합니다. 배가 살짝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내려주세요. 내 손에 든 것이 아주 무거운 망치라고 상상해봅니다. 망치가 너무 무거우니까 바로 위로 들지는 못하고요. 옆으로 둥글게 돌려서 위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숨을 훅 내쉬면서 힘있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상체 숙일 때 힙힌지를 접는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팬티 V자 라인이 충분히 접히게 상체를 깊이 숙여줍니다. 파워풀하게 진행해주세요. I've been thinking about you day and night. I can't get enough. Oh, nah. I can't lie. Of the way you're messing with my mind. I can't get enough of my sweet Madeline. You're the reason why I'm waking up smiling. Oh, oh, oh. My sweet Madeline. Your name is written all over my heart. 아주 잘하셨어요. 좌우로 한 발씩 토탭하면서 이번에는 숄더 프레스 할게요. 허리 편 채로 엉덩이 뒤로 살짝 보내면서 상체 낮춰주시고요. 가슴은 펴시고 어깨는 아래로 잘 내려줍니다. 손을 위로 밀어 올릴 때 어깨가 으쓱 따라가지 않게 어깨는 의식적으로 내려준다 생각하면서 움직여주세요. 이번에는 옆으로 재빠르게 한 걸음 간 후에 옆으로 상체를 틀어서 펀치를 해줍니다. 코어에 힘이 들어간 채로 상체를 틀어주시고요. 어깨가 앞으로 가면서 손을 밀어줍니다. 여자분들 중 펀치를 안 해봐서 어색하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요. 앞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먹 앞부분으로 꾹 밀어서 때려준다 생각하면서 배에 힘주고 펀치를 해보세요. She's bright and shocking and she looks like a star. Yeah, she's got the style that makes you think she's made out of gold. She says she likes it better when we go off-road. Yeah. I'm gonna make it worth your while. I'm gonna make it worth your time. Gonna make it worth your while. When she's with me. We're like superstars. Windows roll down, radio on. I think we could go far. We don't need money. We can skip the. 덤벨 들고 계신 분들은 하나만 들어주세요. 가슴 펴시고 어깨 내린 상태로 덤벨을 위로 들어주시고요. 팔 굽히며 등 뒤로 덤벨을 내려줍니다. 숨 훅 내쉬면서 발로 엉덩이 차주는 버킥을 하시고요. 동시에 팔은 위로 뻗어줍니다. 아주 가벼운 덤벨로 하더라도 뒤로 가면은 삼두 부분이 아주 피로해질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이번에는 옆구리 부분 자극을 제대로 줘볼게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높이 올리면서 상체도 살짝 기울여서 옆구리와 복근을 조여주듯이 크런치합니다. 무릎 올릴 때마다 숨 훅 내쉽니다. 복 넓게 하시고요.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허벅지에 힘을 실어주며 옆으로 사이드 런지 내려가주세요. 허리 편 채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상체는 살짝 앞으로 기울여집니다. 올라오실 때는 무릎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무릎에 힘 빼줍니다. 굽혀진 다리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밀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무릎에는 무리가 안 들어가고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으로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무릎을 대각선으로 한 번씩 올려서 반대 팔꿈치와 닿게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한 발씩 앞으로 킥을 해줍니다. 무릎 올릴 때마다 그리고 발로 찰 때마다 숨을 강하게 훅 내쉽니다. 숨 훅 내쉴 때마다 내 복근에 자극을 강하게 준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덤벨 들고 하신 분들은 바닥에 내려주세요. 발을 옆으로 사뿐하게 옮기면서 팔은 길게 뻗어서 강하게 원을 그리면서 옆으로 옮겨줍니다. 좌우 두 번씩 한 후에 다음은 위로 뻗어서 몸을 길게 늘려주세요. 손끝을 내 몸에서 최대한 멀리까지 보낸다 생각하시고요. 상체를 틀면서 등까지 쭉 늘어난다 생각하면서 탄탄하게 움직여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동작입니다. 한 발을 옆으로 옮기시고요. 반대 다리는 뒤로 멀리 보낸 후에 손을 위로 쭉 뻗어서 뒤로 두 번 밀어줍니다. 몸 전체를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이 동작은 은근히 하다가 몸이 비틀거리기가 쉬워요. 스트레칭이지만 운동인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풀지 말고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여주세요. Wish I could say I was finally over you, but that's not the truth. Everyone always keep falling in love again. The fuck's wrong with them? I don't understand. Maybe it will pass by. Someone save me for a pass out. I'm too lonely to be done. I'm a drink at this pace.
수고하셨습니다. 이 루틴은 동작들은 간단한데 이어서 하다 보면은 점점 땀이 맺히다가 나중에는 흠뻑 젖게 되죠. 그리고 크게 뛰는 동작이 없는데도 숨도 많이 찼을 거예요. 맨몸으로 하면은 제대로 칼로리가 타고요. 또 가벼운 덤벨을 들고 하시면은 다음날 몸이 찌뿌둥하게 전신에 기분 좋은 근육통도 올 거예요. 운동을 살 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동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평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애써서 해서 남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운동은 열심히 하면은 다 나에게 좋고요. 결과물은 오로지 나에게 남는 겁니다. 겉모습도 변하겠지만 운동을 하면은 내 몸속 모두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안 하면 정말 손해겠죠? 건강한 한 해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운동에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